이 시간 우리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각자 그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읽으시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겸허히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기도, 주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환자와 격리된 이들을 치유하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며 조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이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주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와 모든 국민이 분열과 미움의 잣대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겸비하며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단의 횡포, 세상의 날선 시선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단과 우상들은 쓰러지고 오직 십자가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28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생각납니다. 본호동 45평 지하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내 계획이 거창하고 꿈이 있어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인이 한 명도 개척교회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내내 아내와 둘이서 그 빈 예배당을 지키며 너무나 상처가 됐고 상심이 돼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며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핑계로 원망과 또 불평을 쏟아낸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제가 꿈을 꾸는 시간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개척교회 빈 예배당 안에 꿈속에 많은 천사들이 가득하게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광채나는 빛으로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꿈을 꿨습니다. 네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많은 천사들과 이곳에서 너의 예배와 함께 했느니라. 제가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 빈자리에, 아니 이곳에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예배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28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평상시면 가득 채워져야 할 이 예배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혼자 예배하려고 아침에 나오면서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28년 전에 저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과 함께 믿는 마음으로 소망의 말씀을 함께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미국의 루지에이나 주에 가면 블랙 바이우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가 지나가다가 그 밑에 호수로 배가 지나갈 때가 되면 다리가 분리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다리가 많이 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을 태운 차가 다리를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경고음이 울리더니 다리 입구를 막는 차단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리가 올려지고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에 탄 두 젊은 남자가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빨리 갔으면 지나가는 건데 한참을 기다려야 되겠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야, 그냥 가자. 그리고 차를 최대한 후진한 뒤에 엑셀을 밟고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살짝 올라온 다리를 발판 삼아서 힘껏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만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지 못하고 두 사람은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단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데 가장 버려야 될 첫 번째 쓰레기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조급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와야 돼요. 인터넷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빨라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조급함 속에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면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시편 37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소망하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만나볼 롯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천사가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기도해 주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불이 나게 소돔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끔찍한 이야기, 또 요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재앙, 저는 이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섭리가 깨지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재앙이 오는지를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과 가족들이 정말 천사의 강제적인 그런 도움으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건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가쁜 숨을 내쉬며 두 천사에게 끌려 나온 롯의 가족에게 천사가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두 천사가 롯에게 몇 가지를 강하게 지침으로 줍니다. 첫째, 돌아보지 마라, 들판에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세 가지 지침을 줬어요.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 소돔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들판에 머물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 주저주저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근처에 머뭇거리고 얼씬거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왜 하필이면 산입니까? 산은 평지였던 소돔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유황불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러면 롯과 가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롯과 가족이 살아가야 될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이 있습니까? 이곳으로 가라. 이곳으로 가서 엎드려라. 이곳에서 나를 바라봐라. 이곳에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보호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산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면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으로 가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롯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내 주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천사들의 말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힘들어서 아니 저 멀리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힘들기만 해서가 아니라 이 소돔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본심이 드러나죠.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은 산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대신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이는 벨라라고 하는 가까운 도시를 가리키면서 내가 절리 갈 수 있도록 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롯은 벨라라는 도시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지형적으로 소돔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소돔에서 사는 게 세상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소돔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고 살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소돔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벨라라고 하는 옆 도시로 잠깐 피신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 소돔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그의 속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벨라는 산과 달리 문명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원치 않는 시골, 문명이 없는 곳에 가 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소돔하고 비슷한 환경에 도시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롯은 벨라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징징거리듯이 차라리 저기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19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그 벨라라는 그 도시,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벨라라고 하는 도시만 가도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가다가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내는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 두 딸과 벨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와서 보니까 이 벨라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보다는 너무나 조그맣고 사람들도 촌스럽고 그리고 주민들의 숫자도 작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타워 팰리스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단칸방에 가서 온 가족들이 옹기종기 사는 것처럼 그들은 낙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도시가 벨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인데 너무나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그맣고 형편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름을 바꿔 부르죠. 그래서 소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벨라라는 그 도시 지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 조그맣고 촌스러운 도시, 그래서 소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돔 지역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땅에 깔리고 성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물론 지금 두 딸과 피신에 가 있는 이 소알에도 불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 모두가 생명을 잃고 살지 못하는데 똑같이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 롯과 두 딸이 가 있는 그 소알 지역은, 그 도시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앞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거나 다리가 무너졌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이 끝난 뒤에, 그 사고가 끝난 뒤에 그 사람들은 평생 그 후유증으로 살아가요. 트라우마. 그때 그 잔인한 고통이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아서 괴로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를 갖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롯과 두 딸은 생생하게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건물더미에 깔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롯과 두 딸이 산으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잔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평생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두려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욕심에, 자기들 생각에 산이 아닌 도시를 가면서 그들은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산이 아닌 도시를 선택한 겁니까? 이전에 내가 살아봤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내가 누렸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부와 명예와 감투와 스펙, 내가 만든 내 인생의 명품과 장식품들,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걸 붙잡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롯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산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로 가라고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난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내 청춘을 마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모든 걸 놔두고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왕년의 자랑거리들, 내가 이루어놓은 세상에 내 자랑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축복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머뭇거리다가 추락하는 또 다른 롯과 같은 인생이 오늘 현대인들의 인생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저는 자랑할 것이 가장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정말 목회자인 제가 봐도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의 산으로 가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갈 길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모험을 해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롯처럼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목숨은 건졌지만 이 롯과 두 딸이, 특히 젊은 두 딸은 정신적인 충격,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도 받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두려워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소알 땅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셔서 생명을 건졌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여기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다시 심판이 임해서 여기도 나도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내가 얼마 전에 본 그대로 다시 나에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 롯의 두 딸이 가졌던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이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내 생각에는, 지금 내 기분은,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과 두 딸이 소돔을 벗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롯과 두 딸이 소돔에서 목숨을 건져서 탈출했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롯과 두 딸은 얼마 뒤에 그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예 세상 밖에 나오지 않고 그 동굴 속에서 운둔하기 시작해.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소알에서 그들이 산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이 결정에도 굉장히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소돔에서 맨 처음에 산으로 가라고 하고 롯이 나 산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고 저 소알에 갈 테니 저기로 가면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래 알았다 네가 가 있는 그 소알을 내가 지켜주마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거기서 다시 견뎌서 마치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 다음에 노아를 다시 창조의 사람으로 처음 사람으로 쓰셨던 것처럼 롯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멸망한 소돔성에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소아를 멸망시키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 편안하겠습니까? 그것은 평안이 있고 그것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피신하고 도망가 산 깊이 동굴 속에 들어가 사는 두 딸은 눈 뜨면 울고 눈 감아도 눈물이 흐르고 세상 말로 너무 허무해서 젊은 나이에 자기들이 결혼하려고 만났던 약혼자들도 다 죽고 이제는 세상 등지고 아무도 없는 이 동굴에 들어와서 청춘을 늙은 아버지하고 살아간다는데 무슨 소망과 기쁨이 있겠어요? 좌절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밖에는 그 동굴 속에 남은 게 없었어요. 이때 두 딸이 주고받는 대화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나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얘기를 두 딸이 해요. 야, 우리가 이 동굴에서 이 산속에서 무슨 낙으로 사느냐?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라도 낳아야 될 텐데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를 범해서 우리 자녀를 갖자.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옮겨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소돔성에서 살면서 아무 죄의식이 없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무감각함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판단의 원리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양심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지금 이 두 딸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이게 선한 건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의무감은 일종의 핑계고 또 다른 음란과 폐륜과 방종, 그냥 소돔성에서 이전에 살던 습관대로 여전히 이 산속에서도 지금도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돌아가며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두 딸은 임신을 하게 돼요. 아버지는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력한 아버지.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아버지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위대해도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로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늙어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속에 힘과 영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씁쓸한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롯은 딸들의 동의 없이 소돔 사람들에게 성적인 도구로 딸들을 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딸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아버지를 이용하게 돼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롯은 대성통곡하지만 무기력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열 달 뒤에 두 딸을 통해 각각 아들들이 태어나요. 첫째 딸의 아이는 이름을 모압이라고 졌어요.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성경에 계속 등장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원수와 갈등을 맺게 되는 모압 족속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내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남미라고 이름을 불렀어. 이게 누구냐? 여기서부터 암몬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사건건 갈등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타락한 롯과 그 두 딸을 통해서 역사 속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 속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롯은 이렇게 역사 속에 존재감 없이 타락하고 인류에게 끔찍한 절망을 주고 사라지게 돼요. 왜 롯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옆에 있었는데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인생이 되었을까? 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그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찬스가 많았었는데 어쩌다가 그는 죄에게 무참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지막 말씀의 순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타는 소돔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식 같은 조카 롯을 너무나 아꼈어요. 물론 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롯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 울타리, 사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와 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롯은 아브라함을 찾지 않아요. 왜? 아마도 그 삼촌에게 미안함, 죄송스러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제가 볼 때 얼마 아닌 것 같고 롯의 본심은 뭐냐? 왜 돌아가지 못하느냐? 알량한 자존심?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라도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 같은 심정으로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며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바라봤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두 팔을 벌려서 지금이라도 돌아온 롯을 따뜻하게 안아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삶을 나누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기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실패한 내 모습을 보이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알량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 하나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외칩니다.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존심 상하게 돌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그 물리화학 교수가
인간을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돈의 가치로 계산을 해봤대요. 몸무게 63kg인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화폐 가치로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인간의 몸뚱아리가 비누 7개를 만들고 물병 20개 만들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고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얼굴 들 수 없어도 탕자가 아버지께 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해야 할 일은 고개를 떨구고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곳이 도시고 화려하고 아무리 동굴 속 깊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가 막힌 뉴스와 기가 막힌 쇼와 기가 막힌 멋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지라도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사랑하는 보고 싶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내지 못한 창피한 모습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한 걸음을 내디디어 보십시오. 그분은 두 팔을 벌리며 환한 미소를 띄우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넓은 품에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그 축복이 오늘 비록 너무 나오고 싶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그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열방의 땅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과거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